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귀접을 겪게 되었다. 저는 사무실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평소에 아는 친구와 동생, 그리고 형님들이 자주 놀러옵니다. 일이 끝나도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TV를 보며 맥주를 한잔하거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아서 놀다 보면 사무실에서 잘 때도 많았죠. 그늘도 동생들 여럿이 놀러왔다가 밤 10시 정도가 되었어요. 동생들이 사무실에만 있지 말고 드라이브나 갔다 오자고 하더군요. 평소에 자주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피곤해서 너네들끼리 가라 하고선 그냥 사무실에서 잤어요. 한두 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계단이 쿵쾅거리는 여러 개의 발소리가 들렸고 나는 자는데 아 또 누구야 하면서 누워있는데 현관을 똑똑 노크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세요? 라고 하니까 형 저예요. 나갔다가 애들이 아쉽다고 해서 한잔하러 왔어요. 원래 새벽 늦게 자서 아직은 이른 시간이라 들어오라고 했죠. 근데 요놈들이 여자애들도 데리고 온 거예요. 여자 3명과 남자 3명이었죠. 그 중에 여자애 2명은 원래부터 알던 애들이고 한 명은 처음 보는 여자인데 얘가 진짜 이쁘더라고요. 저는 자던 중이라 술 먹자는데도 마다하고 그냥 계속 누워있으려니까 니들끼리 놀아라 이러고서 계속 소파에 누워있었어요.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었지만 전 반쯤 잠들어서 계속 누워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그 이쁜 여자애가 화장실이 어디냐며 내가 있는 문 쪽으로 오더군요. 그래서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옆에 있다고 했죠. 여자애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화장실을 누가 쓰고 있는 것 같다며 좀 기다린다는군요. 그래서 그래라 하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잠깐 밖에 나갔다 와야겠는데 차 좀 태워줄 수 없냐고 하더군요. 편의점이라도 가려나 보다 싶었죠. 변두리 지역이라 걸어서 가기에는 조금 멀어서 마침 비도 보슬보슬 오니까 알았다고 하고서 같이 제 차에 탔어요. 편의점 쪽으로 가는데 도로 중앙선에 웬 여자가 진짜 귀신 같은 하얀 소복을 입고 중앙선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게 저기 왜 있지 하면서 귀신인가 이러면서 여자애 보고 저기 서 있는 사람 봤어? 라고 하니까 자기는 그런 거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애가 편의점에 안 가도 될 것 같다며 다시 사무실로 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차를 주차하고서 다시 사무실로 들어왔죠. 다시 여자애는 애들하고 술 먹으러 저쪽으로 갔고 저는 다시 누워서 잤습니다. 어느덧 불을 끄고 영화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좀 어두워지고 조용해졌어요. TV 소리만 들렸었죠. 그런데 제가 누워있는데 그 이쁜 여자애가 제 쪽으로 오는 거예요. 전 그냥 아무 말 없이 누워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다가와서 기스를 하는 거예요. 전 놀랬지만 아무 말도 안 나왔고 사실은 속으로 좋았죠. 그래서 어흥을 해주는데 애들이 멀리 있어서 조금 안심은 되었지만 그런데 여자애가 바지를 벗고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많이 취했나 보구나 하면서도 사실 솔직히 기분은 좋았죠. 애들 몰래 스릴도 조금 있었고요. 진짜 떨리더라고요. 애들이 알면 솔직히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살살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군가 발소리가 나길래 딱 멈추었죠. 여자애 보고 그만하라고 밀쳐내고 바지를 올리고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전 누워있고 여자애는 문 앞에 서 있었죠. 동생이 형님 자요. 같이 놀자니까요. 라고 말하더니 여자애 보고 넌 여기서 뭐해? 라고 말하니까 여자애는 말했죠. 화장실 가려는데 누가 쓰는 것 같아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러자 동생이 말하기 화장실에 누가 있다고 그래? 우리 다 여기 있는데 가서 볼일 봐. 그래서 여자애는 화장실에 갔고 동생도 다시 술 마시는 쪽으로 가려고 하더군요. 그때 저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동생의 손을 딱 붙잡고 이름을 물었어요. 지금 껌껌해서 잘 안 보이는데 너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형, 저 순철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순간 느낌이 왔어요. 오늘 왔던 동생 중에 순철이는 없었거든요. 이놈은 밤에 교대 근무를 해서 평소에 사무실도 거의 안 오는 놈이고요. 중간에 애들하고 합류할 정도로
그 무리들과 친한 애가 아니라서 딱 알아챘죠. 바로 쌍욕을 하면서 꺼지라고 막 쏴댔어요. 그러면서 정신이 들었는데 어둠 속에서 밖에서 비쳐오는 불빛으로 보니까 제가 허공에 손을 내밀고 있더라고요. 아까 그 동생의 손을 잡았던 그 모양대로 말이죠. 꿈은 어디서부터냐면 동생들이 다시 우르르 돌아왔을 때부터입니다. 지금은 웃지만 그땐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한참을 얼어 있다가 사무실 불을 전부 다 켜고 담배 한 대 피고선 잠시 멍 때리고 있었죠. 도저히 무서워서 잠을 못 자고 길이 보다가 나를 센 후에야 잠이 들었습니다. 포인트는 그 여자애가 정말 이뻤고 키스나 그걸 할 때의 느낌이 정말 실제처럼 아니 실제보다 훨씬 더 느낌이 좋았다랄까요. 몽정이라기엔 팬티는 멀쩡했고요. 아마 꿈에서 해보신 분들은 제 말에 공감하실 듯 합니다. 그 뒤로도 사무실에서 잔 적이 많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날은 아마 극도로 피곤한 상태여서 그랬나 봅니다. 이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했더니 한 친구가 말하기에 그건 가위 눌린 게 아니라 기접일 거라고 하더군요. 두 번째 이야기, 파란 불빛. 저는 공장에 다니며 이교대로 생산직일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밤에 출근해서 아침에 퇴근하기도 하는데요. 예전에 겪은 이상한 일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더운 여름날 야간 근무를 하러 출근을 했던 나는 몹시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 몸이 좋지 않아 일을 하기 힘들어 결국 새벽에 조퇴를 하고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차 시동을 걸고 이제 집으로 가던 도중 멀리서 파란 불빛 같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로니까 다른 차에 라이트겠지라고 별다른 생각 없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빛이 사라지고 불빛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지점을 지나는데 갑자기 퉁하고 뭔가를 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 차를 세우고 나서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 바닥이나 차 밑에도 그리고 어디에서도 차에 치였을 만한 사람이나 동물이 없었고 또한 굉장히 큰 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는 찌그러진 곳 하나 없이 멀쩡했습니다. 뭔가 찜찜했지만 별일 없겠지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분명 차로 무언가를 치웠는데 주변엔 동물의 사체도 쓰러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차도 멀쩡했고 말이죠. 과연 제가 치웠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도깨비불을 치웠던 것일까요?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